직장 생활 중에 이제 취미 활동으로 계속 서울이랑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 공예를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공방을 차리게 됐고요. 공방을 열면서 꾸준히 개인 작업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데이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수강생들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터프팅이란 공예는 이제 천에 실을 심는 직조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러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데이 체험은 러그 또는 거울로 체험이 가능하시고 이후에 이제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학교 졸업 전시로 이제 큰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터프팅 공방을 창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를 주로 많이 체험을 오시는데 원데이 클래스의 경우는 이제 원하시는 도안을 실으로 채운 일반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취미반, 작가반, 창업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더 큰 사이즈, 다양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주십니다. 저희 공방에서 사용하는 실은 다양한데 터프팅 실이 꼭 터프팅 실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특수한 실들도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아크릴 실, 울 실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취미반이나 작가반 같은 조금 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수사까지 그리고 특수장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작품을 만들거나 조금 아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다양하게 텍스처가 조금 넘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게 되면 전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수강생들은 취미반, 작가반, 창업반 수강생들은 연말에 전시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터프팅 클래스에서 만드시는 작품들은 본인이 직접 원하시는 도안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완성되면 직접적으로 실생활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터프팅 건을 사용하는 작업이라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을 못 그리셔도 실을 다뤄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처음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같이 옆에서 티칭하고 보조해드리면서 끝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터프팅 공예가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이것을 더 많이 알고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터프팅 아티스트 분들이랑 공방 선생님들이랑 세미나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연말에는 단체전 기획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더 터프팅이 보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